자, 여러분들 일단은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자, 바로 실험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실험이 뭔가요? 자, 일단은 맨 처음 들어온 거 허큘리스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허큘리스예요.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송기 목적으로만 쓰는 가장 큰 수송기죠. 네? 여기서 배면비행으로 화물을 떨궈달래요. 아니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얘는 커요. 90도도 지금 개와도는 애인데 배면비행을 어떻게 해? 자, 그래도 배면비행은 해야 되니까. 에? 어, 예스. 자, 배면비행. 자, 배면비행. 자, 지금 배면비행. 배면비행. 자, 떨궜죠? What the pork? 아니, 이게 여기서 터진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내면 좀 그렇잖아. 한번더할 거야. 자, 여러분들, 배면비행 인정? 배면비행은 인정? 인정하면은 예스로. 도배는 아니고, 예스. 도배 밴드 하자. 내가 도배 밴이라 했는데, 도배를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아, 이게 딜레이가 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예스, 예스, 오케이. 자, 리트. 자, 여러분들, 배면 비행 어렵지 않습니다. 배면 비행으로 화물 공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네. 자, 살짝 피치를 앞으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싹 빼내면은, 안 되는 걸로 합시다. 예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저라 해가지고 뭐다 성공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요거랑 좀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슬이 저기 접시에다가 비행기를 착륙시켜달래요. 한번 해보려고. 위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GPS가 없는 약간 마이너한 버전의 그런 F5입니다. 네, 지금 다운받을 그게 안 예스 노노노노노노노노노자자 여러분들 이거 아 이게 저 정도 저제 레벨이면은 이 쉬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짜잔. 이거는 착륙이다. 이거는 이거는 착륙이다. Why you? Why? 근데 위에 올리긴 했네. 위에 올렸으면 됐지.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Yes. 예스. 자, 이륙까지 해볼게요. 오, 바이바이. 아, 씨, 큰일 났다. 저 엘리베이터 나갔어.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행을 해가지고 별로 안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5,0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5,000m에서 착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산에 착륙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 랜딩 하듯이 랜딩을 하면 돼요. 아, 자, 요렇게 살짝 랜딩을 하면은 자 랜딩이 돼. 자, 여러분들 저기 산에 착륙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가가지고 평소 랜딩 하듯이 랜딩을 하면 되는데 여기 옆에 보이는 산이 아니 아니요 호실점 잡아야지 다시 시청자도 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산이 별로 높아 보이진 않은데 저기 흑해 연안의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높은 옐브루스인가? 에유 두지위키 아 예스 그래도 나 오케이. 자, 이렇게 랜딩 기어를 내리고요. 평소 랜딩 하듯이 아주 그냥 편안하고 저기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형님처럼
내리면 됩니다. 자, 봐요.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면 돼요. 예스. 예스, I'm best pilot ever. 예스. 우리 이거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무승부로 하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아니야, 눈치 챙겨 다시. 다시? 아씨. 아, 성급한. 자, 자 여러분들 자. 당신 웃지 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저 에베레스트 산인데. 아니야. 아니. 예, 에베레스트 아니. 이거 웨이브 오프도 못하잖아. 이거 속도 너무 빠른데. 자 여러분들, 네. 어린다. 아! 아 여기가 부지가 좋았네. 여기가 부지가 좋. 아 여러분들 제가 이게 착륙을 하려는 게 아니었고 그냥 부지가 얼마나 이게 좋은지 한번 구경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기 집 살 때 저기 그냥 한번 보고 쓱 보고 가격하고 계약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둘러보고 사지.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착륙할게요. 착륙하고 이번 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오케이. 제발! 자, 여러분들 성공. 아니 뭐 어쨌든 저기 잔해라도 올렸으면 성공이지 뭐. 잔해 올렸으면 성공이지.